오픈되어 있는 연도니까 불이 어느 정도 약간 데르는 되겠지만은 내가 오는 게 아니다. 그는 밑에는 구두장 밑에 한 5cm는 전혀 냉섬이 차가 있는 것이나 구두장만 아까운 것이지 뭐 하자만 생기고 하는데 그건 뭐라고 구두장을 놓느냐.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해봐요. 전체에 구두장 놓으면은 냉습 부분에는 축일이 되는 게 아니라 냉습이 머물고 있을 거 아니야. 불이 수직적인 불힘, 수평적인 불힘에 있어서 수평적인 불힘은 연도로 나가는 불이니까 거기에는 구두장 한 장이면 되는 거예요. 열기가 붙어 내려오는 건 없으니까. 굴뚝을 막아버리면은 연도를 막아버리면 이제 상하 대류가 될 때는 뭐 2층, 3층 나도 괜찮겠지. 열린 상태에서는 내려오는 법은 없단 말이야. 그러나 아궁에서 불을 한 40분이나 1시간을 뗄 경우에 올라가는 수직적인 불힘 위에서는 구들장을 스폰지에 물이 잘 섬에 들어가듯이 불이 잘 밝히도록 응급응급해가지고 많이 놔주라. 그러니까 아랫목 그 불 함실 아궁의 그 부위에 오르는 그 퍼지는 그 부분에는 삼중구들이나 이중구들이나 뭐 매층구들이나 이게 좋지만은 다른 부위에는 놓지 말라는 거야. 아주 얇게 놔라. 불이 쓰다듬고 나가니까. 그러니까 아랫목에 불이 있는 한 위에 식지는 않는단 말이야. 불이 쓰다듬고 나가는 거니까. 근데 그거는 어떻게 놓는 거는 난 모르니까 그게 대한 답이 정답일 수 있는 건 모르겠어요. 내가 안 반 것이라. 그거는 뭐 어떻게 놓는데요? 모르겠어요. 저도 인터넷만 보고서 이제 그렇게 알았는데. 뭐 축열이라는 것이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. 항산화 구두를 해가지고 에이. 이틀 밤낮 이틀 때도 이제 열기가 이제 밤낮 이틀 때면 올라온다 하더라고. 열기가 실제로 우리 회원이 그 참여해가지고 교육대 오가 이야기하더라고. 그 뭐 녹강을 묻어 가지고 뭐 흙을 억수로 쬐 가지고 그 뭐 그 몸에 좋은 무슨 그 효소 뭐 물을 뿌리고 뭐 불을 이틀 때야 불기가 올라오는 거야.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한번 떼 가지고 이제 지루하기는 좋겠지만은 날마다 사용하기는 그 좋지 않겠더라고. 우리가 물도 먹는 물도 그 음용수는 유기성이 없이 아 뭐 맛도 없이 그냥 순수한 물이 좋은 것이지 그게 뭐 맛이 짜다든지 달다든지 뭐 좀 이상한 맛이 난다는 거는 약성이 있는 거 아니야. 그것이 몸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상용수로는 좋지 않다 그지. 한두 번 이렇게 뭐 오색약수물도 한두 번 먹는 건 좋지만은 날마다 먹으면 그게 좋겠어요. 그와 같이 날마다 불을 떼야 좋은 것이지. 그리고 구고 못 뜨고 아궁이 제일 먼데 갖다 떼기죠 한 거요. 제일 좋은 자리가 여기요. 여기는 여기 뜨겁다 하면은 이 방 전체가 뜨겁다는 거요. 예? 조금 더 있어봐요. 여기도 못 앉았을 거예요. 저희 이제 주유등 속으로 잠좀 불러가는 거예요. 나도. 그러니까 날마다 사람도 밥을 먹어야 되듯이 예, 구들도 날마다 떼줘야 된다고. 내가 옛날에 그린 생활할 때 고구마 같은 게 봄에 많이 나와. 이 새, 한 올